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나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 인프라 기반을 갖추면서 선수들의 전지 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사격, 사이클, 육상 등 8개 종목 150개 팀, 1,700여 명의 선수가 전지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달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사격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제사격장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가며 사이클,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 700여 명도 내달 29일까지 나주시 주요 도로와 벨로드럼 사이클 경기장, 종합운동장에서 맹훈련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각 종목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수단이 최적의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종목별 훈련장 점검 및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